어머, 성훈이 씨 와. 반갑겠어요. 친구끼리. 최초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뭐. 딱 깔끔하게. 아, 이래서 좋다. 야, 근데 1년 반 사이에 아주 알차게 많이 늘었고. 와우. 야. 뭐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아, 이런. 또 이제 약간 그런 뭔가 파급력? 팬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지도 약간 좀 고민하고 그럼 시간만 가니까. 야, 이거 번아웃 오겠는데? 그게 이제 뭔가 청아 씨의 브랜드한테는 좋을 것 같다. 약간 그 정도는. 눈에 영혼이 없는데? 비 오고 그랬어요. 아, 관리 관리. 아, 여기 가면 재범 씨 볼 수 있겠네. 아, 자세가 귀여워. 한번 뛰면 어느 정도 뛰세요? 아, 한 5, 6kg? 오. 몸이 딱 가볍죠. 아, 제이 박 하늘 찍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이자 CEO 박재범 매니저 강현수라고 합니다. 어?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셨지? 재범이 형이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오, 살아졌다. 오, 그리고 더 세련돼졌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먹어도 빠지더라고요. 진짜 잘생기셨다. 어? 그 강타님 닮은 건 되게 좋은 거고요. 오, 그러네. 닮았다. 그다음에 유병재님. 나? 아, 맞아, 맞아. 저런 수영 없으면. 네. 러닝은 거의 주에 3, 4회는 최소 하시고요. 자주 하네. 저번에 광고 촬영을 12시간 하고도 끝나고 러닝을 하러 가셨어요. 하늘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하늘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주로 이제 SNS에 감사 기도를 많이 올리시죠. 와우, 태그를 영어로 올리네. 이런 감성 너무 좋다. 가끔 하늘 봐야 되잖아. Everything always works out. 하늘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제 거북이 이런 게 보이면 저희한테 찍어서 한강에 거북이 있다고 막 알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스케줄 갈 때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갯벌이 갑자기 열려서 이제 꽃게 잡자고. 야, 찾았어. 갯벌 가면 전 무조건 들어가. 아니, 꽃게를 항상 찾으려고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체험하는 거 좋아하시고 뭐 하늘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아재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아재범. 아재범. 놓아놓은 건 아니죠, 설마. 이렇게 새 찍으시는 분 많은데. 아름다운. 아우, 박상원 선배님. 바다 있기랑. 잘 드신다, 진짜. 아, 이게 먹고 나서 되게 개운해. 어머, 뭐예요, 이게? 사우나? 네. 집안에 사우나가 있어요? 네, 1인 사우나 있어요. 아, 진짜? 원래 사우나 좀 좋아해요? 심장에 되게 좋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에 되게 좋고.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방지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부모님 당.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집에 드렸는데. 효도다. 근데 부모님이 잘 안 쓰셔요. 그쵸? 그래. 제가 오히려 중독했어요. 그래, 안마기가 그렇잖아. 이렇게 하고 딱 진짜
되게 차가운 물로 씻으면 되게 옛날 할아버지들 건강 관리법 하듯이 진짜 거의 생로병사예요 오늘 방송. 어? 아 여긴 어딘가요? 어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재범이형 개인 작업실에서 일을 했고 맞아. 그럼 태훈이가 이제 회사 론칭 플랜을 브리핑을 해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어때? 뭐 별로 안 좋죠. 쟨 잘랐어요. 진짜? 아니지? 아니 같이 일하죠. 농담 같이 하자고. 우리 곧 다 생깁니다. 이제 1년 뒤에 전참시 다시 찍어가지고 바뀐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와! 와 찍혔다, 찍혔다. 와, 이쁘다. 왔다. 사진까지 있어, CEO실도 있어. 어머! 성훈이 씨, 와. 반갑았어요, CEO끼리. 최초 온 거예요,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뭐. 딱 깔끔하게. 아, 이러기 좋다. 오, 야, 근데 1년 반 사이에 아주 알차게 많이 넣었어. 근데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다. 인테리어가 이쁘네. 깔끔하다. 와, 옥상이야! 힙하다 힙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4명이었고 이 4명에서 지금은 약 30명 정도가 지금 30명? 10배로 와, 야. 진짜 자유롭고요. 뭐 직원들도 옷 입는 것도 되게 힙하게 많이 입고 다니시고 그러네. 와, 되게 모자 쓰고 이제 재택을 하는 경우도 자유롭게 하고 정해놓은 룰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좋다. 올해 4월에는 이제 제시 누나, 10월에는 청아님. 아 잠깐만 이거 뭐, 쉬는 방인가? 아 오, 진짜? 오, 와 대박. 아, 책상이 없어. 송선배 방이랑 너무 달라요. 아 너무 다르네. 나도 이렇게 할걸. 왜 책상이 없어요? 컴퓨터 없어요? 제가 굳이 책상에서 컴퓨터로 업무 보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방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요청한 게 딱 헤맥밖에 없어요. 아 그냥 헤맥? 다른 거는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책상은 없고. 이것도 힙하다. 뭔가 헤맥에 누워있으면 그냥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출근하자마자 밤밤밤밤밤밤밤밤 I need you right now. 아 저게 너무 편해. 아 역시 양말을 포기 못하는 귀여워. 아이고 아재 아재. take. I need you here right now. 어 지하 1층? 날씨가 좀 추워져 말이. 아 매니지먼트실. 이때 그때 이랬는데. 장족의 발전이다. 심지어 오 마이 갓. 심심한 거. Get a man's kill. Get a man's kill.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불편하지. 왠지 불편하다. 아니 일하고 있어도. 형 그 안무 연습 파트별로 진행할 거고요. 네. 갑자기 불쑥 내려오셔서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그냥 뭐 해? 말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진짜 CEO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야, 예. 관제탑, 관제탑. 다 똑같네요. 해, 일들 해. 네. 네, 할 일들. 네. 영수증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지효. 근데 나는 박재범 씨가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네? 저렇게 그냥 친숙하게 아무 얘기나 다가가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회의 말고 일을 위한 시간 말고 진짜 뭐 일 하나 안 하나 그 감시하러 갔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건데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저는 진짜 심심해서. 심심해. 네. 심심해서. 네. 저는 그럼 네. 이 매니저가 진짜 할 일 다 하고 게임 하고 있어도 돼요? 어 상관없어요. 진짜? 아 진짜로? 당연하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뭐 손해만 안 보면 약간 뭔가 잘못되지만 않아요. 자기 일만 잘하면. 그 다른 시간에는 뭘 하든 저는 크게. 야, 제시는 스케줄 없어? 피식쇼 있어요. 아 피식쇼 있어? 대박. 재밌겠다. 아 여보세요. 아 회의. 현수랑. 알았어. 가자. 네. 진짜 지켜보고 있다. 쉬어. 쉬어. 저기 저렇게 손바닥 자국 남기면 누가 닦아야 되는데 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저래 갑자기. 아 누가 와서 이거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했죠.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누가 이런 맛에 저걸 붙잖아. 아무도 안 통해 안 통해. 아니 들어와요 빨리 거기 있지 말고. 저희 지금 점심 시간 5분 전이라 빠르게 제 잠시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 좀 중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팀장. 아, 네. 어? 안 잘렸는데요? 네. 일단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래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앞부분, 그러니까 A, B 파트 그리고 C 파트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요거를 조금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머 어머, 처장인가 봐. 야, 대표는 대표구나. 그러니까 보고 봤잖아. 맨 처음에 연인과 진짜 심각한 갈등 상황. 뭐 예를 들면 뭐 멱살 잡기 등등. 멱살? 네. 내가 멱살 잡기. 상대방 분이 네, 좀 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막 멱살보다. 어머 어머. 긴장하셨네. 사대기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멱살은 조금 너무 강하게. 아, 더 세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모델은 계속 섭외 중입니다. 누가 섭외될까? 섭외가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역시 한물 갖고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A,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상을 계속 저 디벨롭 중인데 발전 젖으신 스타일 막 자주 안 하셨잖아요. 그치 머릿속이 좀 없어서 아 말씀 아~ 아재미 난다. 이때 약간 좀 그 헐렁했으면 좋겠어. 네네 헐렁한 춤이라서 좀 헐렁한 나시에다가 그냥 하나 걸치고 그걸 아 야 아, 이런 네네. 모습이구나. 댄서분들 다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혹시 그 시안 영상 있어? 저 버킷 헤드 쓰신 분 있잖아. 여기 여기. 어. 네. 약간 저 느낌이 아, 되게 좋아 같아. 엄청 디테일하시다. 이거 좀 참고 하겠습니다. 심플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표님 아이디어에 하나도 누가 토를 안 다네요? 누가 진짜 아닌 거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 당연하죠. 하고 저도 근데 이번 와인은 조금 욕심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피드백도 잘 요즘은 안 줬어요. 아, 그냥 알아서 네. 하겠다. 다 맡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 약간 이런 거였는데 많이 개입을 했구나. 그런 거. 이게 계속 사람들을 관심을 받아야 이렇게 맞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뭔가 약간 신선해야 되고 아, 뭔가 그쵸. 약간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그죠 그죠. I'm weirdo, baby. Get over, baby. I need you right now. 어? 뒷모습이 어, 익숙한데? 누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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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아 씨. 오랜만. 오랜만. 식사하셨어요? 식사 아직 안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그 뛰고 왔어요. 아 진짜요? 개운한데 좀 힘드네요. 그래도 좀 충분히 자고 뛰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아 그러니까요. 오빠 어제 연습하셨잖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안무 연습을 했어요. 아, 어제? 어제 제시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시 언니 다음으로 제가. 아, 진짜로? 와. 어제 풀이었어요, 풀. 신기하다. 1년 동안 네.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랬어, 맞아, 그랬어. 이렇게 안무 연습실이 계속 이렇게 뭔가 부킹되는 게 되게, 저한테 되게 신기해요. 어, 진짜요? 어쨌든 이제 연습생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청아 씨도 야. 들어오고, 또 제시도 들어오고, 또 사옥도 생기고. 맞아, 맞아. 신기하다. 아니 그 프로필 사진 그 되게 네. 그 화제됐다고. 어 진짜요? 응. 뭐 약간 뭐 그 목이 좀 들어와서 약간 스타일 바뀐 뭐 청아. 맞아. 좀 다른 느낌. 어 그러네. 좀 다르네. 완전 이제 힙하게 또 바뀐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근데 혹시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시 언니네. 재범이 형네 이런 이런 팬분들도 원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정아 씨 옛날 한 7년 전 영상들 보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뭔가 약간 패기? 네. 맞아 맞아. 약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장악력?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오 이런 모습이었구나. 정아 씨가 또 워낙 퍼포먼스가 뛰어난 가수라서 잘 볼 텐데. 그래서 그냥 진짜 잘 이렇게 서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봤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돼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번아웃이 와서. 네네네네.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유학 가 있지 않을까. 에이. 진짜? 아 번아웃이 왔었구나. 번아웃. 한 1년 전에 처음 연락 주셨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조언해 주시다가 네. 1년 전부터? 제가 고민한다는 소식 들으시고 네. 계속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제일 연락 많이 주신 아 그래요? 네 대표님 아 진짜? 따뜻하다 톡으로도 이만큼 막 아, 뭐, 의견들 뭐 막 SNS 많이 활용하라고 최근에 맞아, 제일 맞아. 최근에 알면 좋을 것 같은 네, 네. 굳이 막 제가 강요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왜냐면 사실상 이게 청아 씨의 그 마음이니까 진짜 뭐 강제로 뭐 시킬 수는 없는데 이제 형이 뭐 좀 연차도 오래 됐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뭐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형이 이제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대선배니까 또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그런 일들이. 네.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표정이 안 좋아? 왜요? 그게 이제 좀 짧으면 괜찮은데 아하! 뭐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또 이제 약간 그런 뭔가 파급력? 팬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지도 약간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청아 씨 표정 보니까 진짜 불편해 보여 흐름을 이제 타야 이게 탄력 받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뭔가 계속 뜸들이고 고민하고 그럼 시간만 가니까 야 이거 번아웃 오겠는데? 그게 이제 뭔가 청아 씨의 브랜드한테는 좋을 것 같다 약간 그 정도는 눈에 영혼이 없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굴하고 말하고 멘트하고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컴백하신다고 네 이번에 한번 열심히 오랜만에 거리가 더 굳기 전에 음방도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음방 이제 마지막으로 아 그래? 왜 마지막이에요? 다 선배님들 다 이래 다 마지막으로 하신다 해놓고 다음에 또 마지막이 되고 또 마지막 아 그리고 제가 음악방송 해봤자 음악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뭐 청아 씨나 뭐 세븐틴 이런 분들 보고 싶지 굳이 에이.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래? 아 우리 기다리고 있다 누나들이. 아 왜 이렇게 변인의 나이듦에 대해서 신경을 써? 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돌 친구들이나 이거 음악 방송 활동은 당연한 거고 저는 여태까지 안 해와서 굳이 에이.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 아니에요. 왜? 가면 릴스는 많이 찍을 수 있겠다. 딱 하나만 할까?